노라조가 화냈다. 7시까지 끝낼 수 있을까?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좀 힘들죠. 아주 복잡하면서도 위대한 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즉흥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지. 7시에 집에 가야 돼요. 안도인, 그 상대는 날비치가 다녀온다고? 박사 부! 두뇌 회전이 꽤 빠르구나. 교수님 싸울래요. 박스네 진짜. 들어가려나? 아니 뭐 그냥 물어보는 거야. 미안합니다. 야, 내 아래로 이변건 위로 치사장으로 다집합해. 정보 혁준이는 지금 이 묘소 1트에 있겠다. 이거요? 이거? 그러면 저 아직 1트 아니죠? 아직 안 했어요? 다 생각하고 나서 딱 해야겠다.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도하고 머릿속으로 여러 번 좀 시도할게요.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해가지고 이걸 내면 일단 4코니까 4코가 아니 왜 우리 병건이 기죽여요. 정말로다가 담배 좀 그만 펴요. 이게 4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6 6번 남으니까 6번은 어떻게 한다? 이게 집중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 14번을 공격해야 돼요. 그죠? 14번을 공격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7번만 해도 돼요.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4번 했죠? 4번 했고 5번 했고 5에 5.5 5.5 얘는 뭐야? 왜 있지? 아, 얘 내고 먹고 내고 먹고 내고 먹고 이건가? 아, 얘를 이렇게 해서 해야겠네. 그러면은 이거 아, 이거 그래 가면은? 천천히 해. 이건 정교한 작업이니까. 얘네는 어떻게 없애지? 하나는 이걸로 잡는다고 쳐도 Calm down, man. Calm down. 이거 두 개를 깔 이유가 없잖아. 하나만 깔아도 되잖아. 불발은 폭발의 어머니라잖아.
아, 아 하나는 안에 닿아야지. 쓰레기 적당히 만들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 빼고. 그게 내 유일한 단점이지. 날 내보내줘! 날 내보내줘! 이걸로 죽여야 돼. 발라당으로 죽이면 안 되고. 이걸로. 어? 어디 갔어? 김두님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김두님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왠지 아까 엘리 김두님 여기다 하나 써. 김두님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횟수가 부족한데? 이사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였어. 날 내보내줘! 아, 얘네들 싫어. 자. 발라당으로. 잠깐만, 호스트. 아! 너의 뛰어난 무기는 내 보잘것없는 지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 쓰고 발라당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 요걸로 안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성격으로 죽여요. 그리고 하나 1코를 남겨놔야 돼요. 맞습니까? 지배당한 주민도 세상맨 졸라 닮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코가 필요해요. 이거 형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괜찮아. 불바른 폭발의 어머니라잖아. 날 내보내줘. 날 내보내줘.
이렇게 되면 안 돼. 아! 근데 이거 형 안 써도 형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형 안 써도 돼요. 자 보세요. 이거 하나만 되고요. 아까 했던 거대로 해보자. 내가 이걸 줄이려면은 여기다가 세 장을 써야 돼. 그러면 안 되네. 발라당. 여기 하나가 남아. 자꾸 하나가 남아. 남을 수밖에 없네. 좌절하지 마. 과학은 실패를 통해 발전하는 거야. 어, 실험체에다가 발라당을 쓰면 되겠다. 어? 실험체에다가 발라당을 쓰면 되잖아. 어차피 코스트는 남으니까. 날 내보내줘! 아니지, 똑같지. 아, 그 대신 이거를 여기다 쓸 수 있게 되는구나. 그쵸? 그러면 이거 세 개 쏠 것만 내면 되는 거. 아니다. 있으니까 두 개 쏘고 발라당으로 요구를 해서 되네. 발라당, 발라당, 발라당. 일 침착맨은 13드건째. 왜요? 이 녀석은 거의 나만큼이나 제멋대로네. 거의. 노움 하나? 노움? 노움은 야수인가요? 아니겠죠? 아 상대 필드에 깔려? 아 어차피 이걸 해야 되고. 자신 있다면요. 아, 속이 매스꺼워.
아, 가운데부터 쳤으면 안 됐나? 아, 가운데부터 쳐도 아, 얘도 죽어야지. 이득 교환을 해버렸네. 적당히 하다가 죽여버려야 되는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 빼고. 그게 내 유일한 단점이지. 자신 있다면요. 가운데를 해서 나와서 얘를 빨리 죽이고 얘네가 피가 많이 고정되면은 갖다 박아서 죽이. 그리고 얘는 박아서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은 딱딱딱 나오니까 얘는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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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얘 죽으면서도 공격하나? 아, 공격하네. 어? 받고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자신 있다면요. 얘도 한번 공격, 아, 얘 공격 안 했구나. 했네. 얘 언제 공격했대? 왜 피가 차있지? 아, 죽어서 그렇구나. 아유, 걱정 마. 까다롭네. 아닐 거야. 아니겠지? 때려서 나오면 끝트리부터 잡자. 7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박으면은 안 되고 2짜리로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얘를 죽일 수가 없잖아. 얘를 얘네가 죽은 다음에 죽여야 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얘네를 섣불리 박으면 안 되고. 근데 섣불리 안 박기에는 하나만 박자. 하나만. 자신 있다면. 얘네는 안 돼. 새로 나오기 전에 질풍같이 빠르게 못 때리세요. 늙어서 안 되나? 잠깐만. 이거 때리고 요거 때리면 4딜에 6딜인데 이거 죽으면서 4딜에 6딜 이게 6딜 이거 하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먼저 박아. 나오게 하고 때리고. 아니네 여기서 나오네. 어차피 괜찮아. 불발은 폭발의 어머니라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이게 마지막 질풍이 맞는가. 누군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니까 죽어야 되고 죽으면 당연히 여기다 막아야 되니까 애기가 나오고 애기가 나오면 얘 혼자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풍이 맞다. 이것도 잘 박아야 되는 생각 아니다. 짝꿍 어차피 되지. 아니면 로우한테 친구 빚어서 살살 때려달라 하면 1대10만 들어올 거라. 뭐 어떤 것부터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부터 잡느냐도 중요해. 후원 감사합니다. 왜요? 이거 맞아요. 짝수로 해야 돼요. 짝수로. 짝수로 해야 공격권이 이렇게 해서 난다고요. 공격권이 온전히 가려면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인데 왜 이게 안 이거 아까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똑같아. 봐봐. 이거 때리고 없애고 이거 때리고 없애고 때리면은 이거에서 하나 나오고 체력이 이거에서 부족해요. 하나 나오고. 생존일기 찍으세요. 아! 이거를 하나 때려놔요. 아 이거 지금 때리면 안 돼. 이거 지금 때리면 안 돼. 지금 때리면 나중에 하나 나오는 걸 못 잡아. 지금 때려놓으면 나중에 하나가 박으면서 나오는 거를 못 잡아. 그러니까 얘는 아껴야 돼. 얘는 마지막에 무조건 해야 돼. 노움한테 호우 물결표 해주면 안 아프대요. 붙이고. 이렇게 하고 붙이고 이거를 근데 이거 가운데부터 잡아야 되는데?
피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그게 맞는데. 그리고 아까랑 똑같잖아. 36세 정건이의 내 나이를 알아보는 뉴스풀이. 이러면 똑같단 말이야. 모음한테 네이노옹 하고 으름장 놓으면 안 나온대요. 이거 마지막으로 나왔어. 맞춰야 돼. 이러면 이득 교환이잖아. 이득교환이야, 이득교환. 전판인가? 전전판 굴단한테 가서 대격변 좀 빌려오세요, 깔끔하게. 때리면 끝이라고요? 아니죠. 때리면 얘가 살잖아.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이게 아니야. 아유, 걱정 마. 큰 사고는 아닐 거야. 아니지. 잠깐만. 아니야. 여기 질풍은 맞아. 자, 그럼 여기다가 다 몰아서 한다고 쳐. 여기다가 다 몰아서 치고, 얘를 치고, 아, 가운데를 쳐. 가운데를 치면은 이거 남으면 봐봐. 이걸 쳤어. 그럼 이거 두 번 쳐. 옆에 있는 걸 두 번 쳐. 그래서 얘 잡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7이라서 공격권이 치고 치고니까 3개가 남는데 3개가 7을 7이 안 돼. 이게 문제를 풀어봐. 못 풀겠으면 뇌물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 키우스만 하지 말고 운동해서 체력 좀 키우시지. 이걸로 했을 때는 이게 나오니까 이걸 먼저 잡아놔서 이건 딱 봐도 아니잖아. 키오스도 운동인데 맨날 테크좌 상대하면서 힘 빼고 어떻게 하면 반바 울릴까 고민하고 이런 거 다 두뇌 운동이라고요. 잠깐만. 이걸 다 갖다 박지 않는 방법인데.
과학은 실패를 통해 중, 발전하는 거야. 중간 이 그래서 세팅이 내가 실패한 소질이 있지. 자. 얘는 어차피 박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박아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어차피 박을 해요. 그럼 이렇게 박아주고요. 그리고 이걸 없애면 또 나와.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이걸로 없애는 방법? 자신 있다면야. 이걸 없애? 그럼 근데 이게 있어. 근데 얘네가 만들어내는 애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막타로 치면서 얘를 죽여줘? 애초에 이렇게 붙어있을 때 이쁘게 돼있을 때 쳐야잖아. 그래, 이렇게 해서 또 얘가 또 박을 수 있겠지. 그래서 막타로 팍팍 이거를 여기로 박으면 또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박아. 얘가 마지막 공격이니까 이걸 박으면 또 나오네. 박으면 없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이거 닫고 이거를 박아. 그리고 얘는 나중에 공격할 수 있어. 아! 마지막으로 얘를 쳐야지 정리가 되는구나. 얘한테 질픈 걸 필요가 없고. 얘네가 마무리를 하면 되지. 바보야. 근데 이득교환이 됐네. 얼추 온 것 같은데? 아니 얼추 온 것 같아. 이거 하나 얼추 왔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 아 이거는 죽이고 하나 더 나오게 하고 박으면 돼. 얼추 온 게 아니고 끝났어. 맞죠? 와! 질풍 안 썼네 하나를? 질풍 하나 안 썼어. 2코 남겼죠? 요스프리 되게 싫어. 아 더 싫어. 아 머리 아파. 아 짜증나. 아 씨 짜증나. 아 나 캐릭만 봐도 머리 아파. 아 아 나 얘랑 얘도 다 싫어. 아 뭔데. 아 이거 씨 미치. 이런 고통스러운 게임에 하는 거죠. 시공만 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데. 내가 그렇게 성가셔? 이게 뭘까? 일단 이걸로 뿔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걸 뿔려서 중매로 공격력만큼 해서
마무리로 얘를 뭘로 죽이냐? 포아22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로 죽이지? 83년산 슈퍼컴퓨터 힘을 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얘는? 셀리는? 그러면 얘로 하고. 아 그래 천천히 해. 이건 정교한 작업이니까. 2뎀 이걸로 싹 쓰려면 2뎀 광역 2뎀에 아 얘에다가 이거에다가 하면 얘를 83년 산 슈퍼컴퓨터면 요즘 체력을 뿔리고 수준하님. 체력을 뿔리고 혼란으로 바꿔서 1체력인 상황에서 영혼 채찍을 통해서 다 터뜨린다. 그러려면 이걸 다 까놔야 돼. 집중해. 집중하라고. 그러려면 얘를 펌핑을 하려면 펌핑 방법이 2 아닌데 2가 아닌데 4 2 2밖에 없는데? 얘 펌핑이 2밖에 없어. 아니죠? 펌핑이 2밖에 없는 게 아니죠. 요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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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랑을 활용해서 이거를 준내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랑 아 이거는 이걸로 쏴서 죽이고 영혼채찍으로 얘를 엄청 죽이는 건가? 아 짜증나 이거 보기만 해도 짜증나. 일단 정령 깔아야 돼요. 너의 뛰어난 무기는 내 보잘것없는 지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나 왜 괴롭혀. 이상한데. 이래서 투기장 유저들이 안 되는 겁니다. 정규 유저들은 벌써 발라당 생각하고 있잖아. 너의 뛰어난 무기는 내 보잘것없는 지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만. 뭐 발라당이야. 발라당은 발라당이 있어야지 발라당이지. 발라당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발라당이야. 발라당은. 아 이거. 잠깐만. 여기다 더 걸게. 걸게. 내면의 일정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발라당을 하면 안 돼. 아, 셸리를 내고. 얘를 죽여야 하잖아. 죽일 거면 생생한 악몽을 걸고 날 내보내줘! 죽이고 셸리를 내고 아 이거 셸리를 복사할 필요가 없네. 아유, 걱정 마. 셸리를 복사를 해서 하나씩 터뜨려서 이걸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셸리 근데 봐봐요. 잠깐만요. 일단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걸 했어요.
발라당을 해요. 하나밖에 안 줘, 어차피. 그래,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방법이 이거를 하나하나 제낄 수는 없죠. 그러면 셸리를 써야 돼요. 셸리를 쓴다는 건 중매니까 두 번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싱싱한 악몽을 복사하고 얘한테 써서 복사해서. 근데 싱싱한 악몽을 쓰면 얘가 다시 주는구나. 아, 그럼 얘한테 싱싱한 악몽을 써서 죽이고 일단 이거 깔아. 싱싱한 악몽. 그리고 죽여. 그리고 싱싱한 악몽을 써. 걸어. 이거 하나 여유 있으니까 싱싱한 악몽을 여기다 써. 어? 죽이는 거 어딨지? 아, 근데 뒤집개가 하나밖에 없네? 뒤집개가 하나밖에 없으면 얘를 두 번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내면의 열정으로 붙여줘야 돼. 그럼 내면의 열정으로 붙이면 얘를 어떻게 잡냐? 반드시 기억해. 보통 3, 5 보통 같이 써서 써야 돼. 문제가 있다. 셸리를 두 개를 복사해서. 아, 한 셸리를 터트리면 또 연쇄 셸리가 되지. 연쇄 셸리가 되니까 하나만 붙이면 되니까 하나만 뒤집어서 하고. 이놈들 다 감방에 쳐넣어. 상황에서 복사 셸리. 이놈들 다 감방에 쳐넣어. 그러면 두 개 터지나? 한 번에 안 터지죠. 이거 하나 쏘면 어떻게 돼? 촥 하면서 나중에 터지나? 저장하고 싶은데. 생증 생증 붙이고 생증 생증. 아, 정만 죽어요? 선수하지 마세요. 깼잖아. 아! 엉덩이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아, 이거 있지. 1체력 있지.
아 얘도 있지? 너 왜 이렇게 빨리 깼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 빼고. 그게 내 유일한 단점이지. 초상의 정신. 이게 얘는 함정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뒤집기 때문에. 싱싱한 날 내보내줘! 죽이고? 쓰고? 여기다 복사하고 여기서 쉘리 아까 하나 됐고 이놈들 다 감방에 쳐넣어! 붙여서 혼란을 걸고 복사를 해서 이놈들 다 감방에 쳐넣어! 잡고 와! 왜 이렇게 깔끔하게 깼지? 뭐야 끝 아니야? 왜 난이도 높았잖아. 아! 이 전투로봇이 폭발하지 않고 걷게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려웠다고. 아 짜증나. 왜 잘했잖아.